반갑습니다. 한번 반갑습니다. 목이 좀 새가지고 정신없이 뭐 저 서울에서 SIS 붙잡고 왔더니 그 3시간 오늘 일찍 마중대 하자는데 오늘 그 이쪽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연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시죠? 네. 많은 여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교단에 사실 이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그 기류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번 전산중 목사님이 굉장히 제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본문도 이제 그렇지만 신년 본문이 되게 뭐 세 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마음을 잘 씁시다 하면서 상시응용주의상 정말 우리 교도에 다 하는 그 상시응용주의상이 신년 본문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 여쭤봤어요. 내년에는 성신여사 오래 하고 6년, 7년, 6년이니까 어떻게 하나 계속 이걸 들고 왔나.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원모들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부에 교무님들 아침에 그 대각전에서 선을 하잖아요. 코드 선을 할 때 일사로 생각하고 쭉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전무 출신의 도 전무 출신의 도를 다 나눠보죠. 그러니까 전무 출신의 근본적인 그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교의 정신, 창립 정신, 그죠? 원불교의 이런 정체성, 이건 어디서 사냐? 원불교의 DNA,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문들도 이제 기대하는 바도 크고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제가들이 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수의단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제가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들을 교무님들은 보세요. 교무님들은 간사이냐 학교 4년, 대학원 2년, 그죠? 최소한 7년 정기적으로 이것만 공부하고 선생님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했는데 우리 교든 여기 우리가 한번 정말 다 열고 얘기합시다. 얼만큼 공부를 했냐고요. 그죠? 교전을 가지고 정전을 가지고 완전히 터가 떨어지게 공부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을 하고 수석신문을 하고 상신주의상 책 점검하고 그러고 삽니까?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안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되고 지도인이 되려면 일주가 버려요. 지도받는 사람의 이상의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응? 지도받는 사람의 이상한 지식을 가지려면 정산정부까지 그랬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전문이 어떤 전문이 우리는 원불교 전문이 되어야 된다. 원불교, 우리 원문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고 한데, 과연 원문님들한테 그런 일을 교당을 맡기고, 또는 어떤 기관을 맡기고 할 수가 있겠느냐. 역으로 입장을 바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죠. 제가 좀 막 해야 된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원무님들은 많이 활동하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가끔 상담을 해요. 원무님들께서 나 원무를 해야 될 것이 이번에도 보는 것 같아. 원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 왜 갈등하느냐 하는 여쭤봤어요. 갈등하니까 하시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원무님들은 발령지가 있잖아요. 발령지, 그죠?
발령지가 있는데 발령지를 못 하고 그냥 교당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하면서 보니까 뭔 일인가? 뭘 써내려고 보니까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본문을 사명을 못 받겠다라는 분이 엊그제도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상담을 좀 했는데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업무가 되면 업무로서의 그런 정말 우리가 업무의 기본 그 직무가 있잖아요. 직무 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교화의 모형도 만들고 또 교화에 진짜 도움이 되고 또 각각의 지역에서 이렇게 뭐 청소년 청소년 또는 어린이 일반 그런 데서 각각의 일터에서 우리가 교화의 모형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업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업무하면은 교당에서도 그럴 거예요. 업무하면은 업무님들이 달라. 업무님들이 하면 아 업무님이 저렇게 하니까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는 교도의 모델도 돼요. 표상도 돼요.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정말 업무들은 저도 그렇게 살아요, 솔직히. 성직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아침 4시 반 일어나서. 아침 4시 반에서 다시 기도하고, 운동하고, 또 저녁에 특별히 출장 없는 한 9시 반에 해서 다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르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하면은 그것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쭉 해서 우리가 정말 공부가 제대로 올라가게 그렇게 돼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교화에 일선에서 정말 교화에 도움이 되고 실제 교화를 펼쳐가는 그렇게 이제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새롭게 해라 그랬잖아요. 새롭게 그죠? 무엇을 새롭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교단을 세우세요. 그다음에 세상을 세우세요.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업무를 새롭게. 이거는 업무를 새롭게. 제가 그래서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에 올해도 리스타트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새롭게 리스타트하냐. 그럼 어떻게 리스타트할 것이냐면 각자 우리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주의사항을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이 상식적인 주의사항도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듯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저도 이번에 그래서 다시 연마해보고 공부해보고 하니까 이게 부처되는 길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 그 설교를 읽다가 다 타종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되는 길이고 이게 성자가 되는 길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여섯 가지 항목. 이것을 해서 책상에다 놓고 어디다 놓고 항상 또 이게 쉽잖아요. 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어양교담 같은 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반회 때 상식민주당에서 항상 같이 공부하면서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식민주당을 정말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분 재중한 부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화도 어렵고 그죠? 교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교화가 안 되고 아까 부장님 얼마나 교화에서 다리 우리 부사님이 어느 방송 틀은 그냥 강의도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조직이 계속 흥하는 조직이 있고 망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초격자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책 사보세요. 초격자 이론 보셨나요? 이거? 초격자 이론이라고 일본의 기업들을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잃어버린 20년이 있고 했는데도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기업들을 조사를 했어요. 뭐 도요타 뭐 우리 옷 많이 하는 세계적인 뭐예요? 유니크로 응? 유니크로도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뭐 제품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로봇 같은 거 다 이런 화양이라고. 그건 세계적인 로봇가 거의 80%. 그런 기업들을
조사를 했어요. 인터뷰를 다 하고 사장도 다 하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성공하는 것이 딱 문장 한 줄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야, 바쁜 거다. 왜냐면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꾸준하게 제대로 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꾸준하게 제대로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 교화가 성장하고 또 나도 성불하는 길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당연히 해야 돼. 뭡니까? 정치하고 상식문제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를 중경련 대전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하루 이틀 아니라 꾸준하게 하면서 어떻게 오늘 바쁘니까 또 오늘 몸이 아프니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그런 조직이 사회가 저희 보고 나서 딱 터졌습니다. 그 이 두꺼운 책이 딱 그 했는데 당연한 일을 꾸준하게 제대로 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조직이라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업무님들이 정말 이제 업무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우리 교도로서 또는 정말 그런 교우님과 같이 우리 교육자 역할을 제가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꾸준하게 하루가 빼놓고 제대로 집에서 그냥 바쁘니까 막 하지 말고 목적도 치고 하고 탕도 사고 일단 딱 놓고 또 단에 가서 한때 야 오늘 바쁘니까 단에 그냥 대강 하자 말자 치고 하고 할 것 다 하고 제대로 문단감도 하고 우리도 했으면 업무니까 더군다나 또 유민연 대주도 상식기도 기재하고 일기도 쓰고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가 지식이 더 생겨서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이 돼서 우리가 교화를 받고 그래서 우리 업무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새로 우리 교단 이제 3대 3회를 마감하고 이제 4대가 되잖아요. 4대 준비하는 그런 탄탄한 우리 업무님들이 돼서 정말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자리에 그 모두가 이제 성불하시고 모든 분들이 이제 교화에 더 매진해서 내년에 더욱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